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라는 고정관념 벗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코너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택배비 떡볶이 제주 4.3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택배비는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화요일 이런 기사 쏟아졌습니다. 한 택배업체가 기업 간의 택배를 이용할 때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의 주소를 기준으로 직선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요율 거리 병산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 요금의 거리별로 150km 초과 시 50원, 250km 초과 시 150원 등 이렇게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는 내부적인 검토 단계고 개인 간의 거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결국 개인 거래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미 도서 산간비 추가로 내고 있다, 해외 직구가 더 싸다 이렇게 볼멘 소리와 우려스러운 마음 감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픽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닥치기입니다. 이제는 모닥치기라고 하면 제주의 많은 분들께서 제주식 모듬 떡볶이를 생각하실 텐데요. 떡볶이에 김밥, 튀김, 순대 등이 골고루 포함돼서 저도 학창시절 즐겨 먹었던 분식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모닥치기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도내 식품 제조사와 유통사가 협력해 만든 제주 기업이 모닥치기라는 브랜드로 로열티와 사용권에 대한 해외 수출을 성사시킨 겁니다. 단순히 분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만든 요거트와 한라봉 주스 등도 몽골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캘거리,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도 매장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분식이 아니라 J분식,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픽은 전국 공모를 거쳐 선정된 올해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장려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입니다. 4.3의 고운 숨결로 평화의 힘찬 물결로, 얼어있던 4.3의 봄 활짝 피는 평화의 꽃 등 충남과 인천, 강원도 등에서 공모한 5개 작품이 장려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작에는 4.3은 일깨움, 인권은 꽃피움, 평화는 북돋움과 아로새긴 4.3 정신, 아름다운 평화의 봄이 뽑혔고요. 앞으로 각종 홍보자료와 현수막 등에 주로 활용될 최우수작으로는 제주 4.3 견견했으니 75년 딛고 선노라가 선정됐습니다. 7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제주 4.3의 정신을 다지고 잘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주 픽은 여기까지입니다.